초급자를 위한 기본기. 이번 시간엔 물체의 앞면 뒷면을 어떻게 확인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맥스에서 물체를 만들다 보면 앞면과 뒷면이 헷갈릴 때도 있죠. 그리고 앞면은 물체의 색상이 잘 보이는데 뒷면은 검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보이게 할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맥스 버전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는 2021 버전을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장면의 플랜을 하나 만듭니다. 플랜은 퍼스펙티브에서 만들게 되면 만들어진 방향에서는 이렇게 깨끗하게 회색으로 보입니다. 뷰를 뒤집어 보면 검게 보이죠? 검게 보이는 면이 뒷면입니다. 제대로 보이는 면이 앞면이죠.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박스를 만들어 볼까요?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면을 하나 지우면 안쪽 면이 보이죠? 검게 보이는 면은 무슨 면이라고요? 뒷면입니다. 회색으로 보이는 면이 앞면이죠. 그러면 뭐 어렵지 않죠? 근데 맥스 버전별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뷰포트의 세팅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뷰포트에 보면 스탠다드라고 되어 있는 글씨가 보입니다. 여기서 하이 퀄리티를 선택하게 되면 뒷면을 돌려보면 어떨까요? 뒷면도 회색이네요. 앞면도 회색이고 물체를 회전시키면 어디든 회색입니다. 이제 이렇게 막 돌려보면 앞면 뒷면이 구분이 안 가죠. 그렇다면 앞면 뒷면을 찾아야겠죠. 그죠? 그리고 뒷면이 이렇게 색상으로 보이지 않고 검게 보이지도 않고 또 투명하게 보고 싶을 경우도 있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뭐 그런 경우로 앞면 뒷면을 쉽게 확인할 수도 있어요. 이번엔 박스를 만들어 볼게요. 에디테이블 폴리 면을 하나 열어 볼게요. 뷰포트가 하이 퀄리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쪽도 회색으로 보입니다. 스탠다드는 검게 보이죠? 그 다음에 퍼포먼스를 선택하게 되면 안쪽은 투명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아야 될 경우도 있죠. 뒤에 있는 물체를 확인하고 싶을 때 이렇게 볼수 있어요. 뒤에 있는 물체가 그냥 보이죠. 그래서 투명하게 보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 이게 없다면 DX 모드 역시 흰색으로 다 양쪽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네요. 그런데 스탠다드일 경우에서 만약에 물체의 뒷면을 투명하게 보고 싶은 경우도 있어요. 물체를 선택하고 이 뒤에 있는 물체들을 잘 보고 싶은 경우죠. 혹은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해서 투명하게 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오브젝트 속성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백페이스 컬이란 걸 실행해주죠. 이 백페이스 컬은 뒷면을 투명하게 보이게 해주는 명령이에요. 이렇게 해서 투명하게 보입니다. 퍼포먼스를 사용할 때랑은 다르죠. 라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물체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퍼포먼스를 선택해도 라인이 보이지 않죠. 다시 오프하고 보면 라인이 보입니다. 두 가지를 사용하면 되죠. 만약에 이런 경우죠. 인테리어 작업을 하는데 박스가 있어요. 그런데 인테리어는 안쪽이 작업이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물체의 면을 뒤집게 돼요. 플립. 그러면 안쪽 면만 색상이 입혀진 상태가 보이고 바깥쪽에서는 반대면이니까 안쪽이 잘 보이는 이 상태가 되는 거죠. 백페이스 컬이나 퍼포먼스가 선택되어 있을 때죠. 뒷면을 투명하게 보는 겁니다. 그럼 안쪽이 잘 보이니까 그럴 때 활용하시면 돼요. 또 하나의 명령을 배우게 된 거죠. 오브젝트 속성에서 백페이스 컬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이제 라인도 보이지 않고 안쪽을 깨끗하게 볼수 있으면서 내부 인테리어 작업을 할때 작업을 훨씬 더 쉽게 할수 있습니다. 뷰포트에 보이는 옵션을 모드를 바꿔가면서 사용하면 훨씬 더 편하게 백페이스 컬을 꼭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만들 수 있죠.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옵션이 있다는 걸 알아두면 초급자로서는 언젠가 작업할 때 맥스 버전하고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명령이니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맥스의 앞면 뒷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